고객님, 놓고 가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일부러 이사 브이로그에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여태 이유를 따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삶의 만족도가 너무 낮아요. 방 처음 보러 왔을 때 창도 크고 방도 넓고 해도 잘 들고 해가지고 여기다 해서 바로 계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살아봐야 느낄 수 있는 여러 단점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창이 커서 그런 건지 비가 오면 여기 창틀에 막 물이 고여가지고 그거 안 빠져요. 집 잠시 비우면은 여기 창가를 따라서 날파리가 한 진짜 뻥안치고 20, 30마리는 죽어있었어요. 그래서 날벌레도 엄청 많았고, 그리고 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누가 담배를 펴요 자꾸. 그래서 자꾸 환풍기 통해서 담배 냄새 올라오고, 여기 주방 하수구 같은 경우도 하수구 냄새 올라오고, 이런 짜잘짜잘한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게 너무 많았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월세 탈출인데요. 여기가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관리비도 기본적으로 되게 세요. 월세랑 관리비까지 하면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이게 앞선 이유랑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렇게까지 월세를 내면서도 여기서 사는 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이번에 옮기는 김에는 전세로 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전셋집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졌는데 바로 교환학생이에요. 제가 사실 여기 처음 왔을 때 두 달 정도 지나서 여기 집주인분께 방을 빼고 싶다고 말씀드려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막 새로운 알바랑 방송국 일도 시작하면서 너무 바빠서 따로 그냥 방은 안 빼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지금 6개월을 살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방을 빼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마침 지금 이 시기에 방을 옮기게 된다면 남은 한 학기 동안의 휴학 기간이랑 복학하면 다니게 될 한 학기 이렇게 1년을 채우고 교환학생을 하러 떠날 수가 있는 거죠. 뭐 지금 떠나면 딱인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아 추진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쩌다 보니까 전셋집 2년 계약을 하게 돼서 좀 쓸모가 없어졌어요. 제가 이사를 가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산 지 벌써 6개월이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거의 엊그제 이사 온 것 같은데 이제 어디로 가?